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두물입니다. 아직 배들이, 안경망 배들이 이렇게 좀 나가지 않고 있는 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또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배들이 또 나가면은 이제 또 생선을 많이 잡아오겠죠. 네, 근데 오늘은 생선이 많이 안 보입니다. 배들 들어온 배도 6척밖에 안 되고요. 오늘 총뭐320상자 정도 들어 있는데 오늘은 생선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망만 6척이 위판 접수되었고요. 오늘은 생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강만 배가 좀더 들어와야지 또 생선이 많아질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생선은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들이 이렇게 배한 척은 열기를 이렇게 좀 많이 잡아오셨고요. 열기, 이쪽도 열기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는 우럭이 또좀 있네요. 우럭이 소량 있고요. 그리고 반어. 수쪽이 보입니다. 수쪽이. 그리고 농어, 상어 3마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병어와 덕자들. 다른 배들은 거의 병어와 덕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다른 생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여기 참돔 소량 있고요. 참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등어도 보이네요. 고등어 몇 마리 보이고, 백조기 소량 있습니다. 백조기. 그리고 덕자. 그리고 병어들. 이렇게 보이고요. 병어가 요새는 10미 사이즈도 다시 나오고 있고, 10미가 잘안 나오다가 요새 다시 10미가 나오고 있고, 병어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은, 10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0미, 30미, 40미, 그리고 3단 병어라고, 60마리 내외, 꼭 60마리가 들은 게 아니고, 60마리보다 좀더 들었을 수도 있고, 좀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 자랭이 병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 소량이 보이고, 지금 참돔 있고요, 성대, 그리고 간재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볼대와 옥더미 조금씩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부새조기들 부새조기 좀 보이고요. 여기도 이 배도 뭐 마찬가지로 병어가 많이 보이는데 민어도 소량 보이고 있고요. 민어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민어들 보이고요. 그리고 병어들 이렇게 병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미부터 3단 병어, 자랭이 병어까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덕자, 그리고 병어들, 가자미 소량 보이네요. 가자미 소량 있고요.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 작은 사이즈의 방어도 좀 소량 보이고, 달고기, 아귀, 그리고 상어 몇 마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배도 많지 않고 어획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병어가 많이 보이고 병어가 한220 상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잡어들이 한100 상자 정도 오늘 그렇게 위판 접수되었고 오늘은 거의 다 병어고요. 뭐저 끝에 보면 우럭하고 열기 조금씩 있습니다. 뭐 다른 생선들은 많지 않고. 그런 생선들이 병어가 주로 많고요. 갈치나 뭐 다른 갑오징어도 보이진 않네요. 갑오징어도 이제 또좀 뜸하기 시작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안강만 배 들어오는 이 자리들은 지금 까맣게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깜깜하게 지금 배가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고. 오늘은 상인분들도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시지 않았네요. 아직 시간이 좀 지금 3시 57분입니다. 3시 57분.
시간이 좀 이르긴 한데 아직 상인분들이 투숙으로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한테 정보를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생선이 많이 없을 때는 저도 좀뭐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생선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생선들 저렴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물고기 장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아무 일 없이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